안녕하세요. 너무 재밌는 데 갔다. 오늘 좋아하는 귤이다, 이거 봐봐. 짜자잔. 은우야, 여기 있는 귤로 이따가 보글보글 화산을 해볼 건데 은우가 이거 귤 껍질 까줄 수 있어? 은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거 놀이센터에 왔네요. 네. 은우가 이걸 껍질을 까줘야지 귤을 팡팡팡팡 터뜨릴 수가 있대. 어때? 한번 해볼래? 재밌겠다. 한번 만져봐봐. 안 뜯어도 괜찮아. 만져만 봐봐, 은우야. 왜 얼음을 뜯어? 귤 원래 잘 까잖아요. 오늘도 할 수 있어? 집에서는 편하게 잘 노는데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좀 경계가 있는 거죠. 맞아요. 조금 은우가 좀 새로운 데 가면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시간이 있잖아요. 2시간이다. 그럼 거기 갈 때쯤에 적응해가지고 연장하는 스타일. 저희 첫째가 완전 그랬어요. 아들이. 네. 안 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어? 안 되는데? 오잉?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이제 호기심 생겼는데요? 웃고 있어. 그죠? 저거 이제 조금 적응했는 거 같아. 이제 조금. 네. 적응했어요. 또 볼까? 형이 완전 저도리에 빠졌어, 지금. 지금 아빠랑 정우는 안중에도 없어, 지금. 아, 이게 아빠랑 동생 안 그치? 보여, 이제. 꾹꾹꾹 물을 나오게 해야 된다. 꾹 눌러봐봐.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하네. 됐다, 우와. 여기에다가 꾹 넣으면 우와, 이거 봐. 아, 신기해. 어때, 형님? 이게 너무 신기하지? 왜, 이거 너무 좋다. 네. 귤이랑 구연산 베이킹 소다만 있으면 이게 직접 집에서 화산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없어졌네. 은우야, 여기 있는 말랑말랑 풍선을 여기 동그라미 관역판에 팡 하고 터뜨리는 거야. 같이 해볼까, 그러면? 싫어요. 싫어? 무서워, 은우야, 이거는? 네. 아빠도 한번 해봐도 돼? 네. 어디 맞춰줘, 아빠? 아빠 운동 시간 좋은 거 알지? 어디 맞춰줘? 무슨 색 맞춰줘? 딸기. 딸기? 알았어, 일로 와. 아빠 맞춰줄게. 봐봐. 딸기 맞출게, 아빠가. 화면 보고 터졌는데? 우와. 우와. 아빠가 더 놀랬는데? 뭐야? 나 방금 화면 보고 놀랬는데 나도? 이거 봐봐. 이렇게 봐. 여기 콕 찔러봐. 이렇게. 또 놀랐어. 두 번째 안 놀라지 않아? 겁이 많으시네. 콕 찔러봐. 우와. 우와, 깜짝아줘. 여기 건너가라고? 아빠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누나는 안 가. 누나는 안 가. 오늘은 안 가지. 오늘 가서 해보자. 시아버지. 그래. 무서울 수 있어. 아빠가. 아빠가 무서워했지, 또. 아니, 겁이 진짜 많으시다. 신종이야, 신종. 신종이야, 신종. 신중한 걸로. 이거 잡아서 해봐. 아,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도 참 배워야 되겠다. 그렇지. 어때, 재밌지? 이거 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해볼까?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은혜, 여기. 자. 경기의 낮아짐. 어, 재밌지? 은우 형 재밌는 거 무서운 거 아니야. 오. 또 해, 또 해. 귀여워. 그럼 은우 여기다 한번 맞춰보자. 여기다 한번 맞춰보자. 그래. 딸기한테 물, 자. 옳지. 다행이다, 옳지. 은우가 잘 놀아줘가지고. 잘하네. 이야, 당근도, 이야.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저렇게 경험을 하고 오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잘 하더라고. 쉬워지니까, 그쵸, 그쵸. 또 해줘? 또 해줘? 오늘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공룡 씻겨주게 하자. 거품 목욕, 거품 목욕. 어잉, 물감이 다 묻어버려서 공룡 친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줘야 한대. 우와. 거품이다. 은우 거품 좋아하잖아. 은우야, 저기 있는 거품으로 깨끗하게 목욕시켜줄까? 김은우, 컴온. 김은우, 일로 와. 은우도, 가보자.
그렇지, 일로 와. 아, 귀여워. 짜자잔, 여기요. 가세요. 네. 옳지. 야. 귀여워. 옳지. 야. 오나 이거 봐봐. 아빠가 공룡 모자 만들어줄게. 이거 봐봐. 이렇게. 이제. 네, 거품 여기다 짠 묻혀줄게. 어때? 자. 뭘 찾고? 뭘 찾는 것 같은데. 뭐 줄까? 이야. 어이구야. 아빠 거 안 달래고 찾네, 저렇게. 신중해라. 공룡이 여기 근질근질하대. 오나 목 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야무지다. 이렇게 쓱싹 해줘. 별거 아니지? 무섭지 않지? 선생님, 오늘 운우 정도면 어때요? 지금 이 정도면 잘하는 편인가요? 꼭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저희 아이가 좀 그런가요? 물어보잖아. 조심성이 있는 친구들도 이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운우도 여러 개 체험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아빠도 은혜도 고생 많았네요. 와, 날씨 좋다. 은혜 날씨 좋은데. 또 어디를 가고 있네요, 지금. 잘 수 있을 때 좀 자둬라, 우리 우영재들아. 날씨는 좋고 그냥 뭐 나른하지 뭐. 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또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수영장이네요. 애기들 또 수영 엄청 좋아하잖아요, 물 좋아해서. 예전에 은우랑 왔던 곳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기억나? 아빠랑 첫 데이트가 여기였잖아. 그때는 진짜 뭐 다 로션도 안 챙겨가고 뭐 화도 안 챙겼었잖아요, 그죠? 이제 안 나오겠어요? 네. 1년 넘었네요. 네. 휴. 와, 아빠도 업그레이드가 됐네. 야, 여유 있어졌네, 뭔가. 진짜 슈돌 덕분에 저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아, 따뜻하네. 여보자, 옳지. 정우는 벌써 들어가 있어. 너무 좋아. 첨벙첨벙하고 있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정우야, 너는 문센이랑 수영장만 들어놓으면 아빠 진짜 완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를? 사실 제가 정우 때는 우누랑 같은 성향이면 이렇게 해야겠다. 좀 기다려주고 좀 해줘야겠다 했는데 정우는 알아서 저렇게 적극적이니까 기다려줄 그래. 시간이 없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자. 같은 배 속에 나온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진짜. 오늘 들어갈 거야? 놀고는 싶은데 겁이 나기도 하고 하는 거야. 아빠를 찾네. 정우 엄청 좋아하는데? 아우, 순해라, 세상에. 저 재미가 있어요, 인형 놀이. 굿. 굿이야. 어, 자세 나오는데? 너 완전 지금 호감 쓴 것 같아. 정우는 가만히 있어요, 저렇게 뭘 해도. 신기하다. 애들 다 벗을 텐데. 네, 맞아요. 오늘 벗고 그랬을 텐데. 오케이. 잘했어. 멋있다, 정우야. 그대로 엎드려서 만세. 어, 정우는 안 오네. 다리 움직여봐, 은혜야. 아, 정우야. 다리 움직여봐, 은혜야. 아, 정우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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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봐. 그렇지. 그렇지. 귀여워. 그렇지. 귀여워. 잘하네, 정우. 아, 좋아. 야, 역시 정우는. 아, 정우는 진짜 힘들진 않은가 봐. 재밌어 보이긴 하나 봐요. 이것 봐, 이것 봐. 차 부엔나 주세요. 이것 봐. 그래, 부엔나 주세요. 진짜 많아. 아, 정우가 어떻게 하는지 또 보고 자. 싶어요. 동생 놀아줘. 동생 놀아줘. 동생 들어가서 같이 놀아줘. 여기 은우가 할 만한 건 없죠? 은우요? 네. 자동차 좋아하나요? 좋아해. 은우 자동차 좋아해? 응, 좋아하지. 이거 탈까? 됐어. 탄대, 탄대. 그래도 원래 남자는 핑크예요. 그럼요, 핑크죠. 남자는 핑크예요. 이거 탈까? 남자는 핑크. 뭐? 이거?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은우가 역시 뭘 안 해. 취향이 확실하죠. 슝, 슝. 어라, 재밌잖아. 맞아, 맞아. 오, 오,
맛있다. 정우 좀 이제 좀 시킬게요. 아, 네. 정우 나갈까요? 오늘 동생이랑 놀고 있어? 실어 보자. 아빠가 형한테는 물 다 들어가게 찍혔거든. 오늘 너 눈에 물 안 들어가게 잘해볼게, 아빠가. 그땐 아빠 몰랐지, 캡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와, 샴푸캡 써요? 정우는 정우 잘 써요. 너무 순하네. 이거 캡, 모자 이런 거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씻긴다 이거 이렇게 물. 이야, 저걸 쓰는 사람이 있구나. 어우, 정우는 이것도 울지도 않네. 오늘 물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딱 뜨거워. 어디서 저런 말을 배우는 거야, 정말. 너무 귀여워. 너 처음 올 때하고 그래도 좀 크긴 컸다. 엉엉하게 되긴 됐다, 은혜야. 울지도 않고 서서 로션 바르고. 은혜가 톡톡톡해, 어. 혼자 로션 바를 때 너무 귀여워. 은혜 오늘 재밌었어? 나란히 앉아있는 거야. 다음에 또 아빠랑 재밌는 놀러 가자. 알았지? 재밌는 데 가자, 아빠랑. 알았지? 은화 정우의 새로운 도전, 항상 준우 아빠가 든든히 곁을 지켜줄게.